쓰는 휴대폰 한두 대 가량은 있으시죠? 이러한 폐휴대폰이 따뜻한 이웃사랑으로 변신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폐휴대폰 모으기 운동을 벌여 결식아동 돕기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폐휴대폰으로 어떻게 나눔을 실천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넣고, 넣고, 또 넣고. 국세청 직원들이 넣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휴대폰. 중고 휴대폰을 모아서 그걸 판매한 수익금으로 결식아동 돕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폐휴대폰 수거에 제가 동참을 했습니다. 이제 그 어린이들이 되게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지내는 어린이들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온이 휴대폰이 또그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휴대폰의 개발 속도가 빨라지면서 트렌드에 따라, 취향에 따라 휴대폰을 자주 바꾸는 사람들도 늘어났는데요. 그러면서 덩달아 집안에서 굴러다니거나 쓰레기로 버려지는 휴대폰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국세청에서는 버려지는 폐휴대폰을 모아 모아 결식아동 돕기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저희가 수집을 했고요. 총 대수는 2,400여 대의 폐휴대폰을 전국 관서로부터 모았습니다. 그런데 대체 폐휴대폰으로 어떻게 결식아동을 도울 수 있는 거죠? 그 폐휴대폰이 수거돼서 전문 업체에서 이제 가져가게 되고, 그 수익금으로 결식아동들한테 이제 도시락 배달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그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냥 버리면 쓰레기에 불과한 휴대폰이지만 한 대의 폐휴대폰에는 금과 구리가 함유돼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폐휴대폰 1톤에서 얻을 수 있는 금은 72g으로 1급 원광석보다 훨씬 많은 양이 들어있습니다. 이 밖에도 휴대폰에는 리듐과 탄탄, 네오디뮴 등 첨단 IT 제품에 필수로 사용되는 희귀금속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들 희귀금속은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폐휴대폰 재활용은 상상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죠. 또한 최근 세계적으로 자원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그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요. 쓰레기로 버려질 폐휴대폰을 재활용해 결식아동도 돕고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폐휴대폰 모으기 운동은 결식아동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에 어떤 환경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고, 사실은 그냥 버려지면은 중금속 오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환경오염이 많이 되는데, 이 캠페인은 사실 일석삼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원 절약도 되면서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또그 수익금으로 아이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어떤 그 공익적인 어떤 캠페인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도 예방하고 폐휴대폰을 모은 수익금으로 결식아동도 돕고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에 동참하지 않을 국세청 직원들이 아니죠. 어느새 상자 속에는 국세청 직원들이 모은 휴대폰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모은 폐휴대폰은 어린이 재단으로 전해지는데요. 어린이 재단에서 최종 수집해 결식아동 돕기에 쓰일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학기 중에는 어떤 급식이 이제 좀 이렇게 잘 진행이 되는데, 아직도 뭐 방학 중이라든가 이런 때에는 좀 급식이 제대로 안 돼서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의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먹는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를 고통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빈곤 아동은 모두 80만 명. 이 가운데 47만 명은 하루 한끼 정도를 지원받지만 한 끼조차 해결 못하는 아이들이 무려 26만 명에 달하는데요. 한창 자랄 나이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한끼 식사를 걱정해야 하는 아이들.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대대적으로 어떤 공공기관에서 이 캠페인에 동참한 게 지금 처음인데요. 직원들이 이렇게 모두가 참여했다는 게 의미가 굉장히 큰것 같고, 직원들이 뜻을 모아서 이렇게 같이 어떤 캠페인에 동참한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식아동들에게 전해질 따뜻한 한 끼를 생각하니 마음까지 절로 훈훈, 뿌듯해지는데요. 폐휴대폰 모으기 행사에 대해서 많은 직원분들이 동참을 해주셨고요. 앞으로도 이 폐휴대폰 모으기가 우리 그 어려운 이웃과 또 환경 사랑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알고 지속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폐휴대폰 모으기 운동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해나갈 생각이고. 번거롭다고 그냥 버리게 되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휴대폰이지만 이러한 휴대폰을 재활용하게 되면 휴대폰에 포함된 귀금속들로 상상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휴대폰.